자, 여기 또 오늘 아주 멋있는 다이아몬드를 또 한번 봅시다. 요거는 많이 됐는데 아직 좀덜 됐어요. 투명도가 많이 떨어져요. 다이아몬드 들어온 건 맞는데 아직 핏기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라 요거는 조금 더 묻어놓는 게 좋죠. 묻어놓겠습니다. 자, 한 10년, 20년 뒤에 자, 이거 이제 완전으로 대박나는 짜자잔 보이십니까? 보이세요? 안 보이십니까? 자,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보이죠? 자, 이제 보일 거예요. 네. 자, 여기 투명도가 질이 엄청 좋은 거예요. 굉장히 질이 좋고, 네, 아주 질이 좋은 SiC에서 C 계열을 많이 넘어왔어요. 투명도가 상당히 좋은 다이아몬드 맞고요. 요거는, 이야, 이거 투명도 상당한데, 일부 뼈가 좀 남아있네. 여기 뼈 성분 일부 남아있고, 다이아몬드로 치안이 됐네. 요 부분은 다 치안이 됐어요. 여기는 그대로 보이네요. 다이아몬드 경갈치 기본 보이네요. 오, 이 정도면 한 80에서 100캐러 정도 되겠네요. 커팅하면 한 20짜리 두 개는 나오겠습니다. 아주 좋은 게 되겠어요. 때깔이 좋으니까요. 이건 때깔이 안 좋아요. 크기가 커도. 오, 이거 오늘 득템했습니다. 네, 여기는 다이아몬드 해변. 네. 말이 필요 없죠? 네, 다이아몬드 카페에 오신다면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종류의 다이아몬드 원석, 질 좋은 것부터 중간급까지 레벨이 많은 건데 오셔서 원하신 대로 구경하실 수 있고 또 원석을 저렴하게 특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